23,000원. 자꾸만 빨간 딸기 먹지. 아우.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 있을 예정인데, 이렇게 집콕하는 분들을 위해서 홈파티 하기 좋은 음식들을 제가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해봤어요. 파티푸드 음식을 이렇게 다 탈탈 털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해 안 될 정도로 진짜 비싼 음식 들이 있었고, 특이한 음식들이 있었어서 제가 이거를 먹어보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 마켓컬리 영상 올리면서 독립금 5,000원 받는 방법, 그리고 신규 회원 가입하면 홍립 이런 거를 100원에 살 수 있는 거, 그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구독자님들도 5,000원이 들어가고 저한테도 5,000원이 그대로 들어와요. 회원 가입하실 때 허니블링이라고 입력해주시면 이건 한번 먹어봐 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다 먹어봐 드리고 리뷰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독립금 5,000원 받고 100원에서 구매하시고 제 하울까지 볼 수 있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저희 한번 먹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이제? 네, 잠시만요. 언박싱 영상 먼저 보러 가시죠! 가시죠! 어제 바로 주문 왔고요. 와, 이거 얼마게? 이거는 진짜 제가 컨텐츠 찍으려고 산 거예요. 다음 정자는 브루예 뒤 뿌아투 갈레트. 이건 홈파티 할 때 또 크래커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쵸. 샐러드, 딸기. 단백질이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건 케이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 피자. 짠! 이렇게 제가 10여 개를 준비를 해봤고, 세팅해보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볼게요. 이렇게 풍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똥손도 잘 만들 수 있을지, 먼저 한번 꾸며봅시다. 오. 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불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뚱. 인사해주세요. 이거는 3,500원.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얼마치일 것 같아요? 6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6만원이요? 한번 가격을 한번 예상해보세요. 이거 한 7,000원, 8,000원 할 것 같고요. 네. 피자는 12,000원 할 것 같고요. 네. 딸기 한 만원. 롤케이크 그거 한 12,000원. 이거는? 무슨 빵이에요 저거? 이거는요, 미니 파네토네라는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냥 빵이라고 그랬게요. 네. 저 빵은 한 5,000원 할 것 같고요. 네. 네. 샐러드는 6,000원, 8,000원? 바로 두 개 들었어요. 두 개 들었어요? 6,000원 할 거예요. 6,000원이요? 31,000? 350? 미쳤구만요. 저기 그 5,000원이면 5,000원이라도 난 솔직히 내 돈으로는 안 사먹어요. 저는 내가 아니면 구매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리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샀고요. 통이 이뻐서 그러네. 통도 이쁘고 메이크업 때문에 그래. 이게 근데 이 빵 자체가 좀 비싸더라고요. 이 빵이 조금 크기가 큰 750g도 가격이 한 4만원? 39,000원. 이게 비싼 빵인가봐요.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비싼지?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피아스코나로랑 돌체앤가바나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요. 이탈리아 정통? 비싼 빵을 먼저 시식할 기회를 드릴게요. 손이 떨리네. 비싼 빵 이런 빵은 35,000원 주고 절대 안 사먹는데. 맛 리뷰를 해주세요. 31,000원에 맛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안에 보니까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약간 카스테라 맛인 것 같아요. 과일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좀 상큼한 빵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또 다른 거 뭐 먹어요? 이번에는 이거 어때요? 딸기. 하얀 딸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서 사봤는데 이게 만년설 딸기라는 거예요. 23,000원. 자꾸만 빨간 딸기 먹지. 아우. 저 같아도 안 사거든요. 근데 이 하울을 찍기 위해서 제가 내 돈 내산. 근데 엄청 달긴 하다, 그치 엄마? 내 입이 촌실해서 잘 먹었어.
신맛을 싫어하는 분들한테 제격이 딸기라고 합니다. 신맛은 없어요. 그 다음에 피자요. 피자 빨리 먹고 싶어. 피자. 아 이게 근데 안 잘라져 있네. 굳어버렸는데요? 이거를 또 깜빡 잊고 안 찍어버렸네요. 무알콜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저렴해요. 9,810원. 아니 이게 잘 안 안 까지나요? 저기 가서 따르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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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페인. 어휴, 마사지 할 거 아니에요? 엄마 눈에 이렇게. 괜찮으시죠? 이 약간 맥주 느낌 같아요. 짠! 짠! 맛있는데? 오 맛있다 진짜. 단맛이라 좀 상큼한 맛 좋아하는 분이 좋을 것 같고요. 피자는 언제 먹어도 되나요? 네 피자 드셔도 됩니다. 이 피자는 톰 볼라의 바질 페스토 새우 피자라고 합니다. 아, 색깔이 나네. 네 이게 바질 페스토라는 거예요. 근데 새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네. 새우 살이 아주 푸시푸시한 합니다. 피자는 하나 괜찮네요. 피자 맛있다. 이거는 진짜 합격해요. 너무 맛있어요. 먹을수록 괜찮아요. 진짜? 저건 안 되는 거예요? 탐내하시는 게 많으시네. 이거는 노우 레드벨벳 롤이에요. 이게 다 쇼핑백이에요. 이렇게 담아갖고. 여기는 이거고 이렇게 쇼핑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쇼핑백이 같이 와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같이 와요. 이 데코레이션 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이런 걸 개인적으로 안 사면 되는. 이거는 한 번씩 크리스마스나 무슨 이벤트 할 때 한 번씩 사 먹을 만한. 그치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아 이게 그리고 내가 좀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래요? 어른들 선물하기 괜찮아요. 이건 진짜 인기 상품. 이거는 합격? 응. 이건 대합격.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달고 난 진짜 쌀가루라는 게 너무 좋고 크기도 되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주먹보다 조금 큰 사이즈? 다음 거는요. 이거는 세 가지를 제가 같이 섞어서 만든 건데요. 제가 이거 과자를 아까 한 번 먹어봤어요. 근데 과자 자체만은 맛이 없어. 그냥 그랬어. 내 생각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끼리 치즈를 제가 올려줬고 크래커처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몬드 초코볼을 넣었습니다. 이쁘기는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가볍게 금방 만들 수 있고 짠 과일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방울토마토 넣어도 되고. 이게 과자만 먹었을 땐 맛이 없었는데 맛있지? 좀 고급스러운. 근데 이 아몬드 볼은 단백질 함유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했고 이런 크래커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봉지 들었었고요. 이 과자는 과자도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이게 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뭔데요? 스페인 프리미엄 탄산수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병이 너무 예뻐서 약간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거 그냥 딱 하나 놓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좋고 탄산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1980원입니다 어우 그거 생각보다 싸네요. 어우 그거는 엄청 싸네요. 탄산수 물이 많네. 제가 탄산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탄산수 맛이에요. 이번에는 이거 먹어볼게요. 샐러드. 이것도 샐러드가 이렇게 딱 하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파티 음식 할 때 이렇게 샐러드도 하나 있으면 또 있어 보이고 느끼한 거 잡아주고 사과, 고구마, 방울토마토도 한 개 들어있고 근데 구성이 괜찮은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리뷰 이렇게 다 해봤고요. 네 요거 한 가지 남았어요. 어머 제가 또 까먹을 뻔했네요. 그래요? 네 요것도 노리고 있었어요. 요것도 요새 먹나 하고 엄청 커요. 이거 이름이 브루예 뒤 뿌아투 갈레트. 아우 그냥 힘들어요. 크래커 한번 해봐. 크래커. 이게 한국인은 축하의 의미로 떡을 나누잖아요. 그럼 외국에는 이걸 나누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이 커다란 갈레트를 부숴서 가까운 사람들이랑 함께 먹는다고 해요. 이것도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긴 그쵸? 해요. 케이스도 예쁘고 두
두 개 들었으니까 잘라서 먹으면 어때요? 맛있다.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 과자 맛이지. 좀 고급스러운 약간 버터링에 조금 설탕이 올라가져 있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버터링 맛이에요. 네.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면 네. 엄마 제일 맛있어요. 저는요. 엄마 피는 이와 대체적으로 한 번쯤은 사 먹으면 해. 맞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못 나가잖아요. 집에서 파티 음식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마켓컬리 주문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요구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궁금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돈 아까운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제가 먼저 도전해보고 저희 어머니하고 리뷰를 또 해볼 테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허니블링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당근마켓 도전기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료 잘해보자. 출연료 내놨어요. 감사하다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료 빨리 좀. 저희 엄마 실체입니다. 제 일부러 카메라를 안 껐거든요. 예?